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과 기념 행사를 치렀죠. 자, 이 이례적인 행보를 놓고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북한이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신형 ICBM 공개했습니다. 이전 미사일과 뭐 차이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2017년 11월에 북한이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예. 당시에는 9축, 그래서 바퀴가 18개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두 축이 늘어나서 11축에 바퀴가 22개로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ICBM 길이도 기존의 화성 15형보다 2, 3m 정도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앞에 부분 탄두부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제 다탄두 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탄두 미사일이요? 예. 길이도 길어지고 그 폭 저기 뭐야 그 직경도 더 넓어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뭐 외신에서는 보니까 뭐 세계 최장의 괴물 미사일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뭐 완성도는 어느 정도로 좀 추정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북한의 이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크기를 보면은 현재 미국이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길고요. 예. 그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이제 맞먹는데 조금 더 길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괴물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하고 예. 있는데. 아직까지 시험 발사한 게 아니어가지고 실제 완성도를 확정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실제로 화성 15형의 경우도 당시에 고각 발사로 시험 발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재진입 이후에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의 경우는 시험 발사조차 안 했기 때문에 완성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완성도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이전에 보면은 뭐 어떤 미사일 위에다 어떤 뭐 이렇게 급히 이렇게 만든 것처럼 뭘 붙이거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를테면 눈속임용 이런 가능성은 예. 없죠? 뭐 진품이죠. 예, 그게 당연히? 실제로 예. 북한이 그 전부터 공개할 때마다 예. 심지어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도 저거는 모형이다, 네네. 가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전문가들 예측과 달리 실제 미사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를 했고요. 네. 이미 북한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설사 이번에 열병식에 보여준 게 뭐 눈속임용이라 하더라도 네. 그 기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ICBM만이 아니고요. 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그 SLBM도 북극성 4A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공개됐는데 이건 어떤 무기입니까? 예, 북한이 작년에 북극성 3호를 수중 발사대에서 시험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 열병식에 보면은 북극성 3호도 공개를 했지만 새롭게 북극성 4A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아시다시피 그 전략적으로 이제 그 은닉성이 강하고 어떤 목표도 타격할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이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을 보면은 북극성 3호가 약 3천 톤급 잠수함에 탑재된다고 한다면 예. 이번에 이제 그 북극성 4A 같은 경우는 길이가 좀 짧아진 것 같고요. 네. 또 직경이 좀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서 보면은 재질이 강철이 아니라 이제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이 아마도 4,000톤 내지 5,000톤급의 잠수함 건조도 지금 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번에 이 신형 SLBM 이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강도 알루미늄입니다. 재질이 예, 이렇게 보인다 말씀하시죠? 예. 예, 예. 이런 걸 봐서는 그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어떤 뭐랄까요 그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럼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렇게 신형 무기를 북한이 공개하면서 뭐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북한이 작년
연말에 있었던 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자신들의 약속을 이제 그 실천에 옮긴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 대선을 앞두고 ICBM 공개한 것은 만약에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ICBM이나 또 자신들이 약속했던 전략 무기를 선보이지 않았을 경우 차기 미 행정부에서 대외정책을 구상할 때 네.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했던 레드라인은 넘지 않으면서도 네. 자신들의 전략 무기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네. 새로운 행정부와 북미 간의 어떤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이런 카드로 삼기 위해서 이번에 전략 무기들을 대거 선보인 거라고 보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런 무기를 보여준 건 보여준 거고, 그러면 이제 또, 뭐, 앞으로 또,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또, 실제로 어떤 시험 발사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가능성에도 이제 우리가.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네. 2018년 6월 그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네. 이른바 레드라인을 합의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을 시험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네. 거기에 상응해서 한미 간의 대규모 군사연습을 이제 중단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존에 했던 3대 군사훈련을 지금 다 이제 소규모, 중소규모로 지금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마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제 그러한 능력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실험 발사는 하진 않겠지만 일종의 뭐 정치적인 어떤 과시 보여주기 용도로 예, 이번에 한 것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방금 이제 바이든에 당선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도 뭐 그렇다면은 초기에는 뭐 도발 가능성 뭐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사실 북한이 그 2009년도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예. 북한이 이제 우주 로켓이라는 이름을 빌리긴 했지만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시 북한으로서는 오바마 행정부를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이후에 북미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네. 아마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그 미 대선 기간 또는 뭐 바이든이 만약에 될 경우 초기에 이런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할 경우는 네. 오히려 그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네. 뭐 최악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 용도로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설령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그렇게 당선 초기에 그런 시험 발사 같은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측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열병식 화제가 된 것이요. 또 한밤중 새벽 0시에 한 것도 그렇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또 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울먹이까지 했는데 자 이 왜 이런 겁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예, 사실 그 선배인 김일성 주석이나 아니면 김대일 국방위원장과 이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도에도 14년도에 평양에서 건설 중인 23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망자가 나왔을 때도 사과 네. 발언했고요. 네. 2017년 이제 신년사에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이제 토로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어업지도사 피격 사망 사건 때도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내걸고 있는 것이 애민 정치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확대하려고 하는 어떤 연출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최근에 그 경제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뭔가 이 리더십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또 이번에 또 눈에 띄던 게 그 이제 이전엔 단기 인공기를 같이 개항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인공기만 개항했습니다. 또 뭐 음악도
우리의 국가였나요? 빛나는 조국 이렇게 연주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좀 부각하기 위한 노래입니까? 지금 이제 그게 선배와 좀 차이가 나는 게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이 국가를 좀 강조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북한이라는 체제가 당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당의 지도성은 기본으로 하지만 어떤 내각의 어떤 그 책임을 좀 더 많이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당보다는 어떤 내각, 국가를 좀 내세우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민족제일주의라고 하다 우리 민족제일주의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구호도 바뀌었고요. 국가를 좀 더 강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북한으로서는 이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가체제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국가를 좀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성을 부각했다, 강조했다 이렇게 분석하셨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열병식 연설에서 대남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 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게 남북관계의 시사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는 11월 3일 미 대선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제8차 당대회가 예고돼 있는데요. 예. 아마도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대남 대미 관계 개선에 나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태가 지속될 경우는 나중에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지난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이라든지 또 공개 사과 이 연장선에서 우리 그 남측 동포들에 대한 어떤 그 우호 감정이랄까 이런 걸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부 당국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동포들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당장 그 정부 차원에서의 대화가 복귀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를테면 한라인 다시 뭐 재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